자, 넘어갑니다. 12번 주유소용지. 부호는 주고요. 주유소용지에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주유소를 갖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으면 2대가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런 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뭐 사양산업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이걸 부동산에 관심 있는 입장에서 왜 그런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더 주유를 많이 했나? 내가 알기로는 차는 지금이 더 들었는데, 근데 왜 주유소가 장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냐, 어느 정도 먹고 살기 힘드냐 그러냐, 저도 주유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운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름값으로는 그냥 유지하고 세차비로 돈을 번대. 그러면 그 좋은 땅, 주유소가 대체로 대로에 있지 않습니까? 갖고 세차비로 돈을 벌려면 얼마나 세차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눈치채셨겠지만 경쟁입니다. 그 경쟁의 처음 시작은 뭐냐면 엄청나게 허가가 안 났던 주유소 부지를 지금 엄청나게 잘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하면 돈 벌어 하니까 돈만 있으면 하는 사업이 돼버렸죠. 허가가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양산업입니다. 두 번째, 주유소 용지는 뭐 공사를 잘못했거나, 주유소가 지어졌다는 가정입니다. 공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됐거나 그러면 그 기름이 땅으로 스며듭니다. 이만큼 스며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깊게 쫙 밑에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러면 그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한 500평 정도 되는 주유소를 하나 낙찰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토양오염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만 10억이 들었어요. 서울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지, 제가 경기도 어디 외곽에다가 또는 지방 어디에 했다가는 땅값보다 더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우리는 주택을 살 때, 주택에 경매할 때 뭐 전입세대 열람 이런 거는 다들 아시죠? 만약에 주유소에 관심이 있다면 소방서에 가셔갖고 토양의 오염에 대한 검사를 언제 했고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한다? 아, 주유소가 못 쓰겠구만. 장사도 안 되지. 그리고 뭐 또 복잡한 뭔가도 있지. 근데 주유소 용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꾸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한편으로 생각하진 마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지역은 주유소 용지만 되는 지역도 있어요. 인간은 진화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십 개, 수백 개는 아닐지 몰라도 수십 개는 생겼을 겁니다. 땅이 있으면 건물을 이렇게 짓죠. 근데 건물을 이렇게 줘. 그리고 아울렛을 뭐 넣고 뭐 키즈카페도 넣고 해갖고 이게 상가 건물을 줘요. 이걸 왜 빼놨나 이렇게 가봤으니까 이거 주유소야. 옛날엔 주유소는 주유소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맥드라이브 아마 분명히 보셨을 거야. 이런 건물, 그리고 조선석유인가 어디 석유는 본사를 이렇게 줬어요. 1층을 다 주유소로 빼고 10층짜리 건물을 줬단 말이야. 복합주유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주유소 용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한다면 이제는 세차로 뭐 돈 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분 입에서는 안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스는 토양오염과 관계없는데요. 가스도 가스만 생각하면 하양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와 같이 그 액화스 가스도 허가 내기가 엄청 쉬워졌어요. 그거를 만약에 대지로 바꾼다는 그 가스 시설의 철거를 허가를... 아, 잠깐만. 자, 제가 주유소 용지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방금 드리면서 이런 복합주유소나 이런 얘기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나 뭐든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은 주유소 용지로 있다가도 대지로 바꾸고 대지로 바꾸다가도 공장 용지로 바꾸고 바꿀 수 있는데, 제가 허가 내기가 쉬워졌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그린벨트의 주유소가 됩니다. 그럼 주유소를 해놓고 갑자기 대지로 바꿔서 건물을 줘? 될까요? 주유소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 물건마다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제 강의가 조금 잘못 들리면 안 된다라는 표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질문이 주유소에다가 대지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만약에 대지로 바꾸게 될 때 토양오염에 대한 조건을 하고 나서 보시면 당연하죠. 네. 주유소를 그냥 운영하든 아니면 딴 걸 하든 토양오염은 항상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영상으로 내 못 보낼 건데, 그런 거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손가락보다 한 여기 세 두께로 이게 파요. 파고 쫙 밑에까지 와서 흙을 끌어올려. 끌어올리는 순간 느껴져. 냄새나 모양이 달라.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쭉 많이 알다 보면, 아, 여길 파, 저길 파야지. 아, 왜 이렇게 깊게 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래서 뭐 10분의 1로 줄인다 뭐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강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공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못 하겠더라고 나는. 근데 하지만 잘 하세요. 아, 왜 하필 거길 파? 모르는 사이면 이게 네 군데 이상 파야 되거든요. 이렇게 주유소 몇 미터 반경으로 파야 돼. 근데 거기는 맨날 주유소 다 쓰는 거고, 저거 안 좀 안 쓰는 거 저기서 파고, 뭐 이렇게 뭐 했던 기억이 나네요. 3년, 4년 전에 마지막 할 때. 이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또 어디 가서 본장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